예, 뿌이. I'm back again today with another super tea reaction for you guys. Now, if you're confused why this is being posted on a Wednesday instead of a Sunday, it's because I quickly had to change my schedule. So if you saw my schedule on Sunday, I did change it on Monday, but you might not have seen it. So apologies for the confusion. We will be going back to 17 Sundays next week. But yeah, today I'll be reacting to the Hit the Road, the last episode, the epilogue, and I'll also be reacting to a lyric video for Us Again. I'm super, super excited. Let's just go. Okay, guys, let's go. 17, Hit the Road, epilogue, Us Again. Let's go. 이게 이거 마지막으로 내일 1시에 공지 나갈 예정이야. 네. 그러니까 수고들 했어. 네, 수고했다. 에이. 수고했다. 아, 집중하려는 느낌이다. 네. 고생했다. 오늘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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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할 지역들이 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유럽 투어는 저희가 세븐틴으로서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하게 되면 그래서 네 되게 아쉬워요. 나중에 꼭 갈 수 있는 날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게 마지막일지 몰랐다는 게 일단 너무 아쉬웠고 예정됐지만 못 간 지역의 캐럿분들도 못 뵌 게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멤버들도 다 같이 속상했고 뭘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뭐 이걸 불평할 수는 없는 거고 와주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만하는 게 맞았고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잘했다 하면서도 이제 기다렸을 팬분들의 마음도 생각하면 좀 Just goes to show how sad they were like as well as us about tours and stuff being cancelled. No, that's the last time I'm gonna see this part. That's how I rewatch it, which I probably will. Since then, World Tour 꼭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은 없었고 World Tour라는 걸 아예 모르고 있었었어요. 살짝 좀 이 투어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공연을 정말 잘하는 애들이구나, 정말 잘하는 가수구나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목표도 있었고요. Yes. 우리는 열정이 있다 그리고 보여주겠다라는 거를 관객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에너지가 되게 세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다 보여줘야지 다 부시자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요. 2016년도 공연 영상을 봤어요.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하는 투어도 10년 뒤에 보면은 또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했고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오 마이 갓. Wish I saw that live. 시간을 믿어본다 다들 여기라 할까 바보 같아도 눈 감아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그냥 세븐틴이 제 인생 같고 멤버들의 인생 같고 저한테 세븐틴은 제 모든 거죠. 인생. 저는 가족들하고도 이 정도로 붙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They are your family. 와 나의 힘. 어떤 데는 정말 친구 같고
어떨 때는 정말 가족 같고 어떨 때는 형제 같고 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다양한 존재예요 멤버들은 저라는 사람의 아주 큰 본질적인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옆에 가만히 있으면서 약간 말 안 해도 약간 좀 뿌듯한 느낌이 나요 Oh my god, I'm gonna cry! 지금 와 생각해보면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뭐 이런 시간들마저 나는 너무 좋았고 그래서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은 조금 오글거려요 저는 사랑해요 No! Leave him! 뭐, 당연히 가장 옆에서 소중하고 없으면 정말 Stop! I'm gonna cry! 속상하고 힘들고 할 것 같은 저한테는 열두 형제가 있는 Their chemistry is on another level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라스트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옆으로 쿠스야 잘 지내니? 얘들아 왜 쿠스야처럼 해맑게 웃자 하나 둘 셋 제가 아파서 쉬고 있을 때도 멤버들이 그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나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쟤들도 그런 생각을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좋았고 추억을 함께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죠 That's okay 하나 둘 셋 I say it every time but I get so happy to see all the carrots in the crowd Ooh, 일단은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접 와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게 쉽지 않은데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사함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성장하는 이 시간에서 같이 좋은 추억들이 쌓이고 그런 친구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죠 그냥 먼 미래에 이 영상을 보면 이 순간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를 위한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Ode to you 정말 너를 위한 음악들 그냥 노래 한 곡 한 곡이 그냥 신나고 즐기는 것 이상으로 뭔가 마음속으로 와닿기를 모두가 원했던 것 같아요. 2시간에 7시간. 너무 아파서 뒤로가 나온 거야? 익숙한 환경도 아니고 공연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아프거나 뭐 다칠 때도 굉장히 많아요. 뭐 어깨를 다칠 수도 있고 진짜 동작을 하다가 발목을 삘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뭐 멤버들한테는 되게 미안하죠 뭔가 그 사기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 팀의 그 에너지가 살짝 떨어지기는 해요 It's the fact that they are so close as well And they show the fans like calling out for them, and they're in the back, like in pain. Why are they gonna do that? Makes me feel guilty. Carrots are also their strength, aren't they?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 그럼 같이 불러볼까요?
행복해요. 힘든 고생을 했던 우리를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시는 것 같아서도 좋고 또 그걸로 인해 저희가 힘이 되고 그냥 너무 고맙죠.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 팬분들의 마음을 내가 100% 느끼기에는 공연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짧게라도 대화를 해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번 투어에서 공연이 재밌었다면 다음 투어에선 더 재밌을 거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 끝까지 부딪히면 저처럼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더 열심히 할게요. 네. 말 그대로 끝내지 못한 투어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깊은 투어였다고 생각을 하고 훨씬 더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뵙는 게 저희 목표이고 만나 뵙지 못했던 캐럿분들과 응원해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잘 이겨낸 상태입니다 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팬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누군가를 몇 년 동안 좋아해본 적은 없어요. 팬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사랑이 너무 그래서 감사하고 대단해 보여요. 받은 사랑을 저도 돌려드리고 싶고 좋은 영향으로 다가가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17 hit the road. Man. Okay, let's listen to the song. Honestly, the chemistry between the members themselves and the chemistry between 17 and Karat is completely different. I'm not saying that it's not the same with other groups, but I feel it's different from anything I've witnessed or experienced before. It's very, very touching. Let's go, 17, us again. I'm gonna be reacting to a lyric video instead of the MV. I was informed that there are lyrics on the official little MV thing. However, I thought since I'm reading lyrics anyway, I might as well do a lyric video and at least see like, be 100% who's singing what. Okay guys, let's go, 17, us again. Lyric video, let's go. Those three chords. I love, yeah, I love when he uses it. So, 들리고 있어도 훗날 우린 파도를 밟고 서 있을 거야. Wow.
record are stunning. 잠시 속도를 늦춰도 우리 다시 만날 거야. Wow, they ended it with one. Man, I love so. And you know what, it's so crazy because I first reacted to Seventeen quite early on when I started my channel. Like the first time I reacted to them was quite early, it was like 2018. It was damn near the beginning and I reacted to one MV, but at that time I wasn't like fully invested in my channel and it took me so long, not because I didn't like the music or I didn't like them, it just took me so long to get to where I am now. But I kind of like how it worked out because I don't know, I just feel like where I'm at now with Seventeen and where I am at now with my Snakey Carrots, I just feel like we're in such a good place and the way we're enjoying Seventeen together is very, very special. Anyway, let me shut up. That song was so fucking beautiful. It was so touching. The composition, that piano, and those three chords were stunning. Each and every single member delivering vocals. How can you have a group with that many members who can all sing? And then you got the rappers and then they can all dance. Like they can, it is a group of aces. And it's not just like five, seven members, it's 13. It's 13 of them. There's just something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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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magical about this group. You can just feel the energy between them, from them. Very, very special. Got nothing else to say. I'll see you guys next week. I'm gonna dig into some more B-sides. Unless TuneHub drops another edit. More B-sides. I don't know which album to start next, so let me know what you guys would like to see. And yeah, that's it guys.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give it a thumbs up. If you didn't like it, subscribe if you haven't subscribed. If you have subscribed, I love you. I love you. Go and follow me on Instagram, guys. Go and follow me on Twitter. And yeah, goodbye. Oh!